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가시는 분도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다른 교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뉴스예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밖에는 봄 날씨가 왔는데 저는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계속 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우즈벡 생활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는 뉴스를 거의 안 봐요.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아니면 여가 생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이 쏟아지는 뉴스를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안 그래도 뭐 선거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가능하면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시간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국에서는 컨트롤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가시는 분들 자기가 기반으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기반으로 옮겨갈 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걸 다 시작하게 되잖아요. 물론 생활에 관련된 기초정보들도 있지만 사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 저 같은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갔을 때 저희 회사 직원 한 명 빼고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지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에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굉장히 잦은 빈도로 마주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정보들도 본의 아니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외에도 타슈켄트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본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뉴스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를 소개한다 그럴까요? 우즈베키스탄 교민 사회에 주로 이야기되는 화제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입에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이다, 어떻다더라, 뭐 성격이 어떻고 아주 디테일한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들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고 왔어요. 네 명이서 같이 골프를 치고 집으로 오는 그 길에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오늘 몇 개 쳤다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쳤던 그 그룹 안에는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랑 같이 쳤던 사람 중에 사람의 와이프가 제 아는 동생의 와이프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몇 개를 친 게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제 아는 동생한테 전달이 돼서 저한테 전화 와서 바로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퍼지는 게 타슈켄트예요. 거기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나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 같은 얘기들보다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행동 거리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타슈켄트에 한국 식당이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자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가는 데가 한 네다섯 군데 정도를 반복적으로 가게 되고 그 20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진 않거든요. 그 가는 식당들에서 늘 보던 사람들을 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식당들 중에 보면 이제 칸막이가 가려져 있기도 한데 보통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옆 테이블에 다 들려요. 옆 테이블에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옆 테이블에서도 듣고 추정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옆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아, 저 사람들은 어느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도 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외국인들,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좁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보통 사람들 만날 때도 다리 바자라 인근을 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외국인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예전에 한번 만난, 잠깐 인사만 나눈 저희 직원의 친구라든가 저희 직원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지나가다가 보면 외국인은 눈에 확 띄거든요. 저희같이 까만 머리에 까만 눈에 동양인들은.
그러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이 행동 반경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도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아, 저 사람 저번에 왔었는데 뭐 이런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제가 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만나는 외국인은 거의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그 조직 내에서 다들 알고 있죠. 저 친구의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다 알게 돼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같은 장소에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방문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익명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타시켄트처럼 작은 한국인 커뮤니티나 좁은 어떤 비즈니스 필드 안에서는 서로서로 다알수 있기 때문에 되게 행동 거지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나시는 분 있잖아요. 첫 번째 만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관계를 가지고 친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가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속하게 될 커뮤니티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처음 타시켄트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타시켄트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